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새로운 악기 배우느라고 수고가 많지요. 네. 나는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힘들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이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그때 한 3, 4학년 때쯤 선생님께도 리코더를 배웠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리코더를 좋아하고 잘 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나중에 발견하고, 어머,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좋아했었구나. 그래서 지금 또이 일을 할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혹시 나중에 이 악기들이 나한테 어떤 기쁨을 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동안에 기초 운치법을 잘 배워놓고 거기서 더 재밌는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아, 나이 정도면 됐어 하더라도 기초 운치법만 잘 배워놓으면 어느 누구나 내가 원하는 노래는 불러볼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3학년 기간 동안에 힘을 내서 기초 운치법을 우리 친구들의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친구들?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도 조심하고 우리 오늘도 힘차게 킹플룻 배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친구들, 우리 집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친구들 이렇게 봤더니 여기 우리가 왼손을 위에 3개 잡고 밑에 오른손을 4개 잡잖아요. 근데 여기 이 새끼손가락, 왼손의 새끼손가락을 악기에 이렇게 지탱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뒤로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뒤로. 근데 뒤로 보내면은 얘가 손에서 이렇게 꺾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을 자연히 빼면은 얘가 이 약지손가락 옆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힘을 너무 주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네, 그래요. 그래서 뒤로 보내지 말고 기대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세요. 네. 선생님, 저는 너무 불안해서 여기다 지탱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어딘가로 또 맞고 싶어가지고 얘를 혹시나 잘못 맞을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힘만 빼고 놓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어요.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항상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 뒤로 보내지 말기. 너무 기대려고 하지 말고. 그럼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힘을 빼세요. 네, 힘을 빼서 약지손가락 위에 놓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때 우리가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손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다 그랬죠? 구멍에서 손을 펴서, 네, 펴서 살의 가장 통통한 부분, 이 지문에 살이 가장 많은 부분 잘 박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도부터 불때 소리가 안날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솔부터 솔, 파, 미, 레, 도. 네, 그렇게 하면서 입술을 충분히 다 덮어주고 하면 됩니다. 자, 솔부터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솔부터 시작. 솔, 파, 미, 레, 도. 네, 특별히 도를 불 때는 더 감싸듯이 하라고 그랬죠? 더 감싸듯이. 네, 얘를 그냥 톡 얹는 게 아니라 살짝 끝에 이렇게 구부르듯이 해서 얘를 이렇게, 네, 전체 이첫 번째 마디, 새끼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가 거의 얘한테 달라붙는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걸쳐주세요. 네, 솔파미라도 한번 더. 솔, 네, 새끼손가락 떨어지지 말고 시작. 솔, 파, 미, 레, 도. 네, 우리가 이제 솔까지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도. 네, 요거 한 번만 하고 우리 높은 도까지 같이 올라와 보겠습니다.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시작.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도. 한 번만 더 두두하면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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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네,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 높은 도까지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자, 시까지는 다 똑같은데 높은 도는 좀 다르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도, 레, 미, 파, 솔.
솔, 예, 그 다음에 라, 시까지는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도가요. 검지가 떨어지면은 이상하겠죠. 그래서 검지가 아니라 검지는 그대로 있고 이 왼손 엄지가 툭 하고 떨어져요. 자, 솔을 한 상태예요. 다시 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솔 했죠? 라, 시, 검지 붙어 있고 도. 다시 솔은 그대로 라, 시. 그 다음에 검지가 아니라 엄지가, 네, 엄지가 떨어져요. 같이 다시 해볼까요? 시작.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내려가기.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레, 도, 네. 그래서 도, 레. 여기서 솔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라, 시, 뒤에 엄지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뒷구멍이 떨어져요. 킹플롯에서는. 그래서 토, 시, 토, 토, 시, 토, 토, 시, 토. 네, 도시도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연 상태에서 토, 시, 토, 왼손 엄지만 왔다 갔다. 시작. 토, 시, 토, 토, 시, 토. 네, 잘했어요. 오늘은 이제 높은 도의 느낌만 한번 보고요. 라까지 나오는 노래를 좀 연습을 해본 다음에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도, 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 솔, 라, 시, 토. 네. 왼손 엄지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토, 시, 토, 토, 시, 토. 네, 알겠죠, 친구들? 그래서 도레 이 화면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 똑같이 할수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친구들이 잠깐 멈췄다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토, 토,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 연습을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꼭 연습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마음에는 100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연습한 다음에 노래로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작은 별을 오늘은 한번 같이 할 건데요. 이거는 개 이름이 어느 정도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 미미 레레도 솔솔 파파 미미레 솔솔 파파 미미레 도도 솔솔 랄라솔 파 파, 미, 미, 레, 레, 도. 네. 우리 친구들이 연주를 잘 하려면 이 악보를 외우는 것. 안보. 이걸 악보를 외우는 걸 안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보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연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고요? 편하니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 선생님 자막을 띄워놓을 거지만, 도도 솔솔 렐레솔 파파미미렐레도 솔솔 파파미미레 솔솔 파파미미레도 솔솔 렐레솔 파파미미렐레도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계속 개 이름을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 힘을 빼시고 그냥 착 붙여주세요. 네, 세게 하면은 아구가 아파요. 요런데. 요런 데가 아플 거예요. 친구들이 여기를 쓰지 않는 근육들을 쓰다 보니까 요런 데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잡지 말고 착 붙이기. 자, 센, 첫 번째 주만 시작. 도도 솔 솔. 네, 벌써 지금 이렇게 떨어진 사람 있죠. 도도 솔 솔. 세개 손가락 빠이고 세 개예요. 도도 솔 솔. 랄라 솔. 네, 여기만 세번 더. 시작. 도, 도, 솔, 솔, 랄라, 솔. 한번 더. 시작. 도, 도, 솔, 솔, 랄라, 솔. 한번 더. 착 붙이고. 솔에서 세 개가 툭 떨어져야 돼요. 세개 손가락 빼고. 얘를 약간 본드를 붙여놨다고 생각하세요. 셋, 넷. 도, 도, 솔, 솔, 랄라, 솔.
그다음에 쭉 내려가는 거죠. 파파미미 렐레도. 네, 솔에서 파파미미 하는 거 해볼게요. 도솔네 파파미미 시작. 파파미미 렐레도. 한번더솔네 솔에서 파 내려가기 시작. 파파미미 렐레도. 네, 또 반복이죠. 이번에는 솔솔 파파미미레 솔솔 파파미미레. 네, 쉬워요 쉬워요 친구들. 그죠? 솔 띄시고 솔솔 파파미미레. 다시 한번 짠솔 솔솔 파파미미레. 네, 여기까지 됐어요? 반복 두개 괜찮았죠? 다시 처음이랑 똑같아요. 도도 솔솔레레 솔 파파미미레도. 그죠? 그래서 얘는 앞에만 조금 하면은 노래가 진짜 금방 끝날 수 있어요. 도도 솔솔 시작. 도도 솔솔 랄라 솔 파파 미미 렐레 도. 친구들 좀 잘하는데요? 선생님 보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선생님 지금 찰리안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도솔 기억하시고 세 개만 툭 뛰는 거. 셋, 넷, 도도 솔, 솔, 랄라, 솔, 파파, 미미, 레레, 도, 솔, 솔, 파파, 미미, 레, 솔, 솔, 파파, 미미, 레, 도, 도, 솔, 솔, 랄라, 솔, 파파, 미미, 렐레, 도. 네. 친구들, 또 여기도 아까 연습과 마찬가지로 잠깐 멈췄다가 내가 한번 다시 해보고 또안 되는 부분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클릭해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는요, 오른손에서 왼손. 왼손이 넘어가는 이 라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솔, 라, 솔, 라, 솔 이런 연습도 좀 해보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솔라 솔라 솔 해볼게요. 도솔 먼저 하시고 솔라솔라솔네 약지만 움직이죠? 네, 약지만 움직이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나 작은 별만 알고 싶은데. 근데 우리 친구들 수준에는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만 하기 너무 아쉬워서 학교 정도 한번 해볼게요. 솔솔렐라 솔솔미 쌀쌀미미레 솔솔렐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네, 이거죠. 우리 친구들이 라를 연습할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더,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같이. 솔하면 같이 솔하고 뛰는 거야. 셋, 넷, 솔. 다시 도. 셋, 넷 하면 솔 하면 뛰는 거예요. 셋, 넷, 솔. 잘했어요. 자, 솔솔랄라 합니다. 셋, 넷, 솔, 솔, 라, 라, 솔, 솔, 미, 솔, 솔, 미, 미, 레, 둘, 셋, 넷. 이번에 다시 막아야겠죠? 솔, 솔, 라, 라, 솔, 솔, 미, 여기 좀 헷갈려요. 솔미 레미도. 솔, 미, 레, 미, 도. 네. 우리 비행기 연습 열심히 한 사람은 여기가 잘될 거예요. 뒷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솔미 레미도. 솔, 미, 레, 미, 도. 한번 더.
솔, 미, 레, 미, 도. 네. 도를 부를 때는 차분하게 도, 거기다 도 하는 것처럼 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작은 말도 불러보고 학교종도 같이 불러보고 그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